네, 피에 보면은 간단하게 인수분해 할수 있는 이차식이 나오죠. 여기 인수분해도 잘 되었고, 이제 그게 3과 5 사이다라고도 얘기가 잘 됐고, 또 Q는 이게 이제 E와 A 또는 A와 E 사이인데 뭐 정확히 모르니까 두개다 이제 존재 조건을 좀 따져야 되겠어요. 이게 지금 그쵸. 여기 낫 P는 낫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P에서 낫 Q로 날아가는 거고 Q의 여집합이 P보다 집합이 더 커야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 Q를 가르쳐 주셨지만 낫 Q를 찾는 게 맞죠. 여기서 낫 Q를 잘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것일 수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두 다 이제 생각을 해 나가야죠. 하나씩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.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3에서 5 사이가 이렇게 있는 건데,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P가 되겠고, 그 P보다 낮 Q가 더 커야 하니까, 낮 Q가 커야 되니까, A에서 E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, 이건 불가능하죠. A에서 E가 이렇게 된다는 건, 오, 어떻게 E가 5보다 커. 이쪽은 말이 안 되는구나. 모순이 나오네. 그럼 이쪽으로 한번 달려볼까? 똑같은 상황. 일단 3에서 5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고, 걔네들을 갖다가 E에서 A 사이가 된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, 이렇게 더 씌워주는 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E가 3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,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?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, A의 최소는 5이다.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2가 5보다 크다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처럼 답이 나와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이건 기본적인 수학하는 감각을 좀 발휘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라고 끝내주세요. 네, 여기 답이 3이 나온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. 네.